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대한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절망의 시대 희망을 외쳐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한 역사적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전 그릇들이 빼앗기고 절망의 시대죠. 그런데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전 그릇은 하나님 백성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에스라 1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 후에 성전 그릇에 대한 말씀이 아주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절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11절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5장에도 나옵니다.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성전 그릇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렇게 중요한 성전 그릇, 하나님 백성들을 대변해 주는 이 물건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방인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역사의 눈에는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 그릇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 70년에 대한 의미,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70년 포로 생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그치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절망의 시대에는 절망만이 보이는 것이죠. 포로 70년으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정비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십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다니엘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포로지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가난의 현실 가운데서 절망의 시대에 인물들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독일 낭만주의 시대가 있는데요. 문학사에서. 독일 낭만주의 이 문학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디 블라우의 블루메. 자, 이 푸른 꽃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는 푸른 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독일 문학에서 이 낭만주의는 30년 전쟁의 절망적 상황과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 속에서 한 송이 푸른 꽃과 같은 희망을 노래한 것이 낭만주의예요. 디 블라우의 블룸의 푸른 꽃.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꽉 막혀 있습니까? 너무 어둡고 우울합니까?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시다. 내 생각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내리는 분석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 이 안에는 좋은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아픔도 이별도 그리고 눈물과 함순도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보브 위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라톤 선수인데요. 월남전에서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마라톤 대회에서 두 손만으로 42.195km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남들은 두세 시간에 달리는 거리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기어서 달렸어요. 그리고 1982년에는 북미 대륙 4,454km를 단지 두 팔과 엉덩이로 기어서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3년 8개월 6일 만에. 이 사람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위랜드와 동행을 했습니다. 위랜드는 귀엽고요.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곧 지쳐서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60도에 뉴멕시코 사막을 가로지를 때는 한 사람도 그 옆에 남아있지 않았고 혼자 그 마라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걸었어요. 이때 위랜드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곁에 계셔주셨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달릴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자 위랜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없다니요? 저에게는 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보브 위랜드에게는 다리가 없었지만 팔이 보였어요, 팔이.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브 위랜드에게 없는 다리를 봤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희망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십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저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외치는 저희들,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